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네, 오늘은 모니터 하나 소개하러 나왔어요. 요즘 모니터 좀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20년 5월에 출시를 했고 제가 한 6월인가 7월쯤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10개월쯤 된 모니터입니다. 일단은 모니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한성 컴퓨터의 TFG27U14F라는 모니터고요. 이 모니터의 기본적인 스펙은 27인치 IPS 4K 144Hz 디스플레이 HDR 400인치를 받은 제품입니다. 일단 이 모니터는 4K 144Hz 모니터 중에서는 가장 보급형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제품인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측정 결과들부터 보여드리고 이 모니터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K 144Hz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는 처음 오시면 세팅을 무조건 바꾸고 쓰셔야 됩니다. 기본 설정 같은 경우는 색온도도 높고 밝기도 스펙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색 정확도도 막 개판이고 그냥 색 자체가 그냥 다 개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 세팅을 사용자로 바꾸고 RGB를 50, 50, 50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값 그대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색영역은 sRGB 기준 100%를 지원을 하고요. DCI-P3 기준에서는 97.3%, 어도비 RGB 기준에서는 97.4%를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 모니터의 색영역 스펙 자체는 어도비 RGB 기준 99%를 지원을 하고 DCI-P3는 9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측정된 결과 기준으로 보면 DCI-P3는 스펙에 비해서 좀 많이 낮게 적혀 있는 거고 어도비 RGB 기준으로 보면 측정 오차라 뭐 등등 대충 보면은 대략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밝기는 416 칸델라 매제곱미터로 측정이 됐으니까 스펙상 밝기인 400 칸델라 매제곱미터를 충족을 하는 밝기가 나오죠. 그리고 감마는 2.19로 2.2 기준 라인에 뭐 그럭저럭 잘 맞는 결과를 보여주고 색온도는 6500K 기준으로 진짜 엄청 잘 맞춰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1365:1로 IPS 모니터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명암비를 가지고 있고요. 색 정확도는 평균 1.97로 상당히 정확한 편이지만 좀 튀는 색상이 몇몇 개 있어가지고 최대치 자체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 균일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튀는 부분 없이 무난무난하게 측정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 빗샘 부분으로 가보시면 모니터 우측을 제외하고 나머지 테두리 부분에서는 빗샘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근데 최상급 모니터들 제외하고 중소기업 모니터들은 빗샘이 이 정도인 경우가 흔히 보여가지고 뭐 가격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그럭저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픽셀은 당연히 RGB 순서대로 3 서버 픽셀을 가지고 있고요. 플리커폴이 지원을 하고 밝기를 낮춰도 플리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응용 동기화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최소 주사율은 48Hz까지 지원을 하고 실제 측정했을 때는 20Hz까지도 저응용 동기화가 작동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좀 홍보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HDR 400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좀 뒤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게이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 속도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모니터가 스펙상으로 표기하는 스펙은 NPRD 1ms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G2G에서 응답 속도가 좀 밀리는 친구들을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 모니터의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오프, 로우, 미들, 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로우, 미들, 하이 세 개 전부 다 역단상이 생깁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모니터가 딱 반을 잘라가지고 오른쪽 부분에만 역단상이 엄청 심하게 생기고요. 왼쪽 부분에서는 하이만 역단상이 많이 거슬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한 거는 오버드라이브 오프로 사용했을 때 밖에 실제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오버드라이브를 끄면은 잔상이 조금 심해요. 물론 VA 패널 수준까지는 아닌데 IPS 중에서는 조금 중간 이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잔상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좀 거슬릴 수 있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고 이제 이 모니터에서 조금 중요한 스펙인 4K 144Hz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포트 1.4를 이용해서 4K 144Hz를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포트 1.4는 대역폭이 부족해서 4K 144Hz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 크로마 서버 샘플링 자체를 줄여가지고 보내는 데이터 양을 줄여서 4K 144를 구현하는 방식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에이서의 X27이라든지 뭐 에이수스의 PG276Q 같은 모니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DS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에서 신호를 압축을 한 다음에 모니터에서 신호를 풀어서 4K 144Hz를 구현하는 방식. 이 방법은 LG27GN950이라는 모니터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P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해서 4K 144를 구현하는 방식. 이 방식을 지금 한성의 이 모니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구현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성의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적응형 동기화하고 HDR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응형 동기화하고 HDR을 안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4K 144Hz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니터가 진짜 희한한 게 아까 말했던 그 오버드라이브 부분에서 이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해서 4K 144 옵션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오버드라이브를 켜면 이 잔상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것보다 더 심해져요. 이것도 똑같이 반쪽을 잘라서 왼쪽이 덜하고 오른쪽이 더 심한데, 이건 로우 옵션에서도 왼쪽 화면조차 역잔상이 심해가지고 못 써먹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오버드라이버는 아까처럼 오프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추측을 해볼 만한 거는, 이게 DP 케이블 두 개로 화면 하나를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 한쪽이 한쪽 화면,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한쪽 화면,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모니터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반쪽 반쪽짜리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할 때 펌웨어 만들면서 조금 버그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펌웨어 패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4K 144Hz 구현은 그런데, 아까 말했던 HDR 부분을 끌고 오면 이게 조금 이상한? 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HDR을 사용을 하시려면 4K 120Hz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역폭 때문에 8비트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역폭이 가능한 최소 주사율이 어디냐고 하면 4K 98Hz입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에 없고요. 그 밑에 75Hz도 없고 60Hz 옵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4K 60Hz까지 내리시면은 10비트 옵션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HDR을 좀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 자체도 저는 HDR을 뭐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기준으로도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모니터에서 그나마 HDR을 조금 제대로 사용해 보시려면은 고주사율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해상도를 포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뭐 HDR이나 고주사율 둘 다 막 써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런 거는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튼 핵심적인 스펙은 그 정도 될 것 같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보시면 스탠드는 높낮이, 틸트, 피벗, 스위블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피벗도 좌우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탠드 자체는 많이 좋은 스탠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형적인 부분에서 진짜 최악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베젤이 이너 6.1mm, 아웃 5.4mm로 총 11.5mm입니다 이거는 제로 베젤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한 수준의 베젤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조금 투박한 느낌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뱃사울은 100mm 100mm가 아니고 75mm 75mm에 스탠드를 떼려면 나사 4개를 다 풀어야 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달려있지 않고, 포트 개수 같은 경우는 DP1.4 포트 2개랑 HDMI 2.0 포트 2개입니다 뭐 이 가격대 HDMI 2.1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긴 하나? 없죠? 그러니까 HDMI 2.1 지원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4K 120Hz로 차세대 콘솔에서 사용을 하실 수는 없겠죠. 아,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스크린 가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쓰시는 걸 거의 못 봤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정확한 색 작업하려고 스크린 가드 사용하시는 거는 본 적이 있긴 한데, 스크린 가드 안쪽에 무슨 털 같이 돼 있는데 좀 약간 좀 싸구려? 그런 털 재질 같은 걸로 돼 있고, 장착하는 것 자체는 뭐 똑딱이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부 다 나사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를 쉽게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가격! 이 제품 가격이 얼마냐? 기본 모델은 699,000원이고 무결점 모델은 749,000원입니다
지금 4K 144Hz 모델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4K 고주사율을 약간 입문을 하려면 이 제품을 사는 것도 괜찮은데 27인치 4K 144Hz 모니터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살만한 제품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펙이 비슷한 제품은 에이서의 프레데터 XB273KGP라는 모니터인데 이 제품 가격은 799,000원이고 스펙 자체는 이 모니터랑 조금 비슷한데 퀀텀 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펙 자체가 비슷하면 퀀텀 닷 들어간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여튼 그런 장점이 있고 ASUS의 로그스트릭스 XG276Q라는 모니터가 있어요. 이 모니터는 스펙 자체는 이 한상 모니터랑 비슷하고 4K 144Hz 구현을 DSC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가격이 128만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절대 추천을 드리는 모델은 아니고요. 가장 추천을 드릴 만한 모델은 LG의 27GN950이랑 27GP950입니다. 이 두 개 모델 차이점은 HDMI 2.1을 지원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근데 두 개 다 기본 판매가는 109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27GN950 같은 경우는 기능이 하나 없는 모델이라서 할인을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사시려면 27GN950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27GP950을 구매하세요. 왜냐면 차세대 콘솔 기기들을 사용할 거면 당연히 27GP950을 구매해야겠지만 최신형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을 하셔도 HDMI 2.1로 4K 144Hz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DP로는 이 친구가 DSC를 이용해서 구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인풀렉이 조금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나은 게이밍을 하려면 HDMI 2.1을 지원하는 모델을 사시는 게 낫겠죠. 여튼 이 모델을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HDMI 2.1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HDR 600 을 공식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 패널의 퀄리티라든지 베젤이라든지 뭐 등등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진짜 좋습니다. 전 27GP950 출시하자마자 지금 주문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오면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리뷰들을 봤을 땐 진짜 한성 거에 비해서 다 웬만한 부분이 다 스펙이 다 좋았기 때문에 제 리뷰에서도 좀 극찬 릴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말고 옛날 제품들이라고 하면 에이서의 X27이라든지 ASUS의 PG276Q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G싱크가 들어갔는데 모니터의 팬이 좀 많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비싸고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HDR 1000 인증을 받은 데다가 로컬 디밍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는 모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성이 이 모니터를 추천하냐고 하시면 추천까지는 아닌데 사보는 걸 고려는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색 관련 측정치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제품이라서 그런 부분들이나 뭐 나머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단점보다 장점인 이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좀 더 싸게 4K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살 만한 제품이 되겠죠. 근데 저는 27GP950 쓸 겁니다. LG가 짱이야. LG가 짱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